이번 이태원 사고 현장의 대응 과정을 그동안 검토해온 결과 진행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미비 등으로 인한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이 지연된 사례가 특히나 있었고요. 결국 전체 현장에 출동했던 디멧팀의 대부분이 자정을 넘어서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보건소 신속대응팀의 늦장 도착 등으로 응급환자 및 사망자 이송을 총괄하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늦어져서 현장 대응에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특위는 이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듣고자 합니다. 국내 유일의 압사사고 의학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인정받고 계시는 용인세브란스 이경원 교수님의 고견을 먼저 듣고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응급의료 및 구조와 관련된 책임 있는 관련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난응급체계의 수립과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